이 종목만큼은 좀 빼놓으면 안 되겠다 싶은 네. 종목이 있을까요? 오늘 뭐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솔 케미칼이라는 종목을 좀 눈여겨보셔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증권사에서 이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한솔 케미칼 같은 경우 일단은 반도체, 2차전지 소재, 디스플레이 소재 다 영역을 아우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한솔 케미칼 같은 경우 현재 그 과거에 보면 주가상에서 PER 한 20배 수준에서 평균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었어요. 그러네요. 근데 지금 현재 PER이 약 한 17배, 16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지금 저평가 국면이다라고 증권가에서는 보고 있는 거고요. 결국 반도체만 지금 따지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앞으로 커져갈 2차 전지라든지 디스플레이 이런 소재 쪽에 대한 가치 평가는 빠져 있는 부분들이 아니겠는가. 네. 증권가에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앞으로 이제 내년도에 이 3대 분야는 엄청나게 커질 것으로 보여지죠. 거기에 각각의 소재를 납품하고 있는 한솔 케미칼 같은 경우 향후 가치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리레이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충분히 매수는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35만 원, 손절가는 31만 5천 원을 좀 말씀드릴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현재 수준에서 보게 된다라면 그러니까 근데 이 소재단에 있는 기업들이 조금 흔들리고 있죠. 소재단에 있는 기업들이 흔들리다 보니까 한솔 케미칼도 주가 움직임이 그렇게 네. 지금 강력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소재단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대폭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차전지 소재 같은 경우도 오늘은 조금 조정을 받죠. 예. 오히려 메타버스만 강하고 2차전지 소재를 갔는데 일단 변동성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러한 좀 조정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결코 지금까지의 상승 흐름이 끝나는 것이냐라고 본다라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현재 철강에 있어서도 망간에 대한 또 얘기들 이런 것도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소재는 끊임없이 우리를 앞으로 유혹하는 그런 소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이제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소재단들이라면 이 소재는 쉽게 누구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분야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이런 것들을 꾸준히 공급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우 그 좀 긴 호흡으로 조금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까지도 사실 굉장히 좋은 것들은 다 엮여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회사라고 좀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 수준도 예. 뭐 그렇게 낮은 수준이 아닌 거죠. 물론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절대 가격이 30만 원대를 넘어서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그러면 조금 부담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절대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퍼센테이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예. 우리의 수익률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그렇게 비싼 가격, 절대 가격이 비싼 가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증권에서도 오늘 또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와줬죠. 한솔케미칼에 대해서 2023년까지 배터리 이익 비중이 한 30%대까지도 더 확대가 될 것이다 이런 리포트도 나와줬습니다. 목표 주가는 38만 원으로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저 고점을 찍고는 조금 내려오는 상황들이었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고 그렇습니다. 있다 볼 수 있겠네요. 뭐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2차전지 소재단이라는 지금 소재주들이 조정을 같이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러한 정도 의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앞으로 그렇다라면 지금이 오히려 지금부터 매수 시점을 적절하게 잡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알겠습니다. 있겠습니다. 성장성이 훼손된 것은 아니다. 이제 잠시 지금의 기회를 좀 매수로 활용해 보자라는 긍정적인 의견이셨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종목들을 봤는데 사실 뭐 제일 중요한 건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저희가 늘 얘기를 하지만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조금 미미한 부분들을 아직까지는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제가 삼성전자를 이런 표현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이제 삼성전자가 7만 전자에서 지금까지 올라온 속도보다 지금 7만 전자 이제 아직 8만 전자 회복을 못했습니다만 조만간 예. 8만 전자를 회복을 하게 된다라도 그래서 9만 전자 가는 속도는 더 더딜 수 있다. 또 그렇게 그러니까, 보시는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8만 전자, 9만 전자까지 못 간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 8만 전자서부터는 전반적으로
매물대, 개인 매물대가 워낙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매물대를 극복해주고 올라가줘야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또 지수가 지금 현재 8, 9만 전자까지 가게 되면 지수도 지금보다 훨씬 더 레벨업 돼야 되겠죠. 이러한 저항감들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따라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삼성전자의 지수 영향력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죠. 옛날보다는 좀 떨어져 물론 여전히 30%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삼성전자는 이제 더디게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긴 호흡으로 삼성전자를 봐야지 트레이딩 관점이라든지 짧게 삼성전자를 본다라는 것은 삼성전자의 특성을 조금 잘 못 이해하고 있는 그러한 경우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물론 작년에 시장을 생각하고 보유하셨던 분들은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면서 굉장히 좀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그렇죠. 수도 있겠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의 국민주로서의 역할 톡톡히 해내고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견조하게 좀 주가를 받치고 있는 부분들은 있기 때문에 결국 삼성전자의 긍정적인 의견은 여전히 변하진 않지만 좀 호흡이 길 수 있다는 점은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좀 덜 답답하시겠네요.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2020년에 4만 전자에서 9만 전자 갈 때 같이 그렇게 가파른 것은 좀 이례적인 현상이었다. 맞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게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중 하나가 또 삼성전자죠. 네, 0.26% 약보합권입니다. 77,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삼성전자 이야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